이 시간에는 대사 증후군의 해결책, 그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 또 해결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사 증후군의 해결책은 먼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예, 의학 연구 발표 그 잡지인데요. 그 동부의 그 아이비 리그, 또 하버드를 중심으로 한 아이비 리그에서 이제 발표한 대사 증후군을 예방하는, 특별히 대사 증후군에서 이제 대사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진행됐을 때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인 그 당뇨병 예방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당뇨병 발병 예방에 약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바로 무엇인가 보시면 오른쪽에 그 색깔로 되어 있는 그 화면이 나오죠. 플라시보가 있고 메트포르민이 있고 라이프스타일이 있죠. 근데 당뇨병 발병률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을수록, 그래프가 낮게 있을수록 더 효과적인 것인데요. 여기 플라시보는 가짜 약이고요. 메트포르민은 당뇨약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은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짜 약보다는 약이 더 효과적이었고 약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 생활 양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 굉장하죠?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이 무엇인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생활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plant-based diet. 이 plant-based diet은 채식입니다. 이 채식을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한자로 표현하면은 이 휴자인데 사람은 나무의 옆에서 살아야 하고 나무와 호흡을 하고 나무가 주는 액체와 또 과일, 그렇죠? 고체, 그 다양한 것들을 서로 공유할 때 진정한 쉼이 오고 건강이 온다 하는 그 원칙이 이 휴자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과 건강식만큼 더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신 건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인데요. 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그 의사들이 거의 성경 수준으로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 그 과학학술지인데요. 과학학술지의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가, 그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또 당뇨병을 예방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발표를 한 것인데요. 생활 의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요소, 그 첫 번째 요소를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복부 비만과 혈당 지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가장 그 높게 일으키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다양한 음식인데 여러분들이 설탕을 드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탄수화물이 있는 모든 음식들에는 이제 혈당을 증가시키게 하는 음식 그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혈당 지수가 무엇인가? 혈당 지수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glycemic index, GI. glycemic index라고 하는데 이 글라이세믹 인덱스는 무엇이냐면 혈당을 오르게 하는 그 수치를 잰 건데 혈당 지수입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 혈당 지수. 혈당 지수가 이제 높아지는 그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혈당 지수는 어떻게 그 처음에 연구하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분석을 했을 때, 아, 이것은 당분이 얼만큼 있다. 이제 이 당분이 얼만큼 있다는 것을 이제 검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당분 100g에 혈당이, 당분 100g에 뭐 40g이 탄수화물이다. 예를 들면. 근데 40g이 그대로 혈당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당근에 있는 혈당을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탕에 있는 혈당을 통해서 혈당을 흡수하는 거하고는 그 물질은 비슷하게 분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흡수됐을 때 혈당이 오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 지수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혈당 지수를 어떻게 이제 구분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보면 복부 비만의 그 원인이 나오는데 두 가지 지방이 있습니다. Subcutaneous fat, 피하 지방, 그리고 visceral fat, 이것은 내장 지방입니다. 근데 이 실제적으로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비만이 지방이 복부 지방이죠. 복부 비만이죠. 근데 이 복부 비만 중에서 내장 지방이 실제적으로 질병을 일으킵니다. 똑같은 양의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지수가 낮은 것을 먼저 보면 Basmati rice, 인도산 쌀인데요. 별로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vegetable, 채소, lentils, 그 성경에 나오는 팥죽입니다. 파스타, 국수 종류인데 이제 딱딱한 국수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흔히 먹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막국수나 이러한 국수보다 혈당이 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whole grain bread, 통밀빵, 귀리 오트, 그다음에 오렌지. 오렌지는 시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비교적 적게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포테이토 칩 같은 것이고 비스킷이 있고 케이크,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데이트는 굉장히 단 대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스민 라이스, 그다음에 포테이토, 그 감자, 프로세스 푸드, 인공 음식, 그다음에 건강식 중에서 워터멜론. 혈당을 짧은 시간에 높게 하시려면 사실 드실 수 있는 것이 수박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하얀 빵, 흰 빵. 이것이 이제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같은 양을 드셨을 때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드느냐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그 양이 비슷하더라도 혈당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도록 포장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당분이 있지만은 혈당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빵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쉽게 되면서 혈당이 높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다 하는 것입니다. 햄버거를 드셨을 경우에 햄버거의 가장 큰그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이 두 가지인데요. 중성지방과 당분입니다. 햄버거를 드시면서 이제 그 당분이 분해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당분이 또 흡수가 되면서 그것이 중성지방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대사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가? 대사증후군의 극복. 첫 번째는 이제 혈당 지수에 대해서 오늘 배우셨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성지방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온도의 고체인 지방 섭취하면 여전히 혈관에 경화증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당이 올라가면서 공복 혈당, 공복 혈당이 올라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뇨병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성지방이 높아지면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올라가고 혈관의 경화가 생기면은 실제적으로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죠? HTN이 고혈압인데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혈압이 딱딱 그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배에 끼기 때문에 배꼽을 중심으로 한 배둘레 이제 허리둘레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A 허리둘레 증가하는 abdominal obesity, B 혈압 그렇죠? 고체지방이나 이러한 그 과잉 지방 섭취를 통해서 혈관의 경화 증상이 오면은 혈압이 올라가죠. 혈관이 유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blood pressure B가 되고요. 그다음에 C는 두 가지라 그랬죠.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 중성지방 수치 올라가고 또 무엇이 올라갈까요?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그 HDL 수치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HDL 수치가 올라가는 그 C의 문제가 생기고 D, 당뇨병, 공복혈당이 올라가는 당뇨병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A, B, C, D, 대사증후군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잡으면 A, B, C, D를 통해서 생기는 그 대사증후군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을 일단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보시면 혈당지수를 올리는 한국 음식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기 화면에 보면 딱 한눈에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그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개수가 굉장히 많은 아주 거하게 차린 식탁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절식을 하고 단식을 할수록 간단한 음식을 드실수록 우리 몸에 좋은데요. 과거에 이제 음식이 부족했던 그러한 시절에 배고픈 그 경험이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대접을 하려면 정말 지나치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비를 해야지 서로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은 그러한 소위 미풍양속이 있는데, 그 미풍양속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역시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그 대사증후군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감소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섬유질과 비타민이 많이 있는 현미와 통밀과 귀리, 오트와 키노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소와 과일, 최소한도 다섯 서빙 이상. 서빙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무게로는 100g,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 주먹 정도의 사이즈, 그 다음에 100g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 다섯 서빙, 그러니까 과일로 따지면 한 다섯 가지 과일, 채소로 따지면 썰었을 때 한 다섯 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 칼슘이 가장 많이 있는 음식,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은 근대입니다. 그렇죠? 근대요. 근대가 칼슘이 많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륨, 포타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 칼륨은 바나나에 듬뿍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피곤했을 때 눈 밑이 달달달 떨리거나 근육이 경련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데, 일반적으로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 음식 중에서 옥수수가 있죠. 그래서 옥수수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분 육식 간식을 감소하라 하는 거 이제 여전히 아시는 것이지만은 당분이나 육식이나 간식을 이제 종종 이제 기운이 빠진다, 또 심심하다, 그리고 또 음식이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섭취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우리 여러분들이 드시는 총 음식의 25% 미만이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20% 미만이어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염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2만 밀리그램 아니면 20g의 염분을 섭취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20g의 그 염분이라는 것은 추가된 염분을 이야기합니다. 음식 자체에도 염분이 한 3g까지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무염식사도 실제적으로 그 채소나 과일 안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천연 음식 속에도 충분히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염분이 약 7g 정도 됩니다. 그래서 7g 정도의 염분은 우리 콩팥이 100% 가동했을 때 7g 하면 7000mg의 염분인데요. 이것을 콩팥이 어느 정도 소위 이제 충분히 감당하고 과잉 그 섭취되지 않도록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혈압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이미 있는 혈압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부종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붓거나 항상 그 수분이 과잉 섭취돼서 사실 물을 드셨는데 그것이 배설이 잘 돼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짠 물이 몸속에 남아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정상인 줄 압니다. 그것이 정상 몸무게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5파운드에서 10파운드가 불필요한 소금물 때문에 있는 경우를 종종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알코올과 카페인 감소. 그래서 사실 술을 드시거나 알코올을 드시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카페인을 드시면은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또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복부 비만증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열된 7가지 그 요인들이 실제적으로 잘 실천하셨을 때 좋은 것은 섭취하시고 좋지 않은 것은 감소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사증후군을 능히 극복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곡식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현미 속에 비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그 질문을 답해 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현미와 비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현미와 백미의 차이가 해부학적으로 나오는데 현미 해부학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미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곡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제일 그 겉부분, 제일 겉부분이 이제 겨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현미라고 하는 그 브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섬유질이 듬뿍 들어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가 들어있는 엔도스모, 이것이 바로 백미입니다. 그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그래서 사실 백미와 현미는 차이가 있다면은 포장의 차이입니다. 근데 포장을 다 벗겨 놓으면 정말 그 포장에 들어 있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포장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창조주께서 포장해 놓으신 것은 내용물뿐만 아니라 포장 자체도 포장지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장지에 무엇이 있냐 하면 섬유질이 있고 비비타민이 있고 무기질,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장 속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브랜이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 부분에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영양소가 있고 그 안에 눈이 있죠. 이 안에 이제 더 심묘막측한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눈에 보면 비타민이 더 들어있고 비타민 B가 더 들어있고 비타민 E가 있고 미네랄이 있고 그 다음에 phytochemicals 곡식 속에 들어있는 항암제, 항산화제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아랫부분을 보면 이제 이것을 껍질을 벗기는 부분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백미가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현미가 백미보다 훨씬 더 우세한 음식이다, 월등한 음식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현미에 비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비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조선시대부터 고위층을 사양시킬 때 썼던 것이 이제 사약이 들어있는 그 검은 물이죠. 여러분 TV를 통해서 종종 보시는데요. 그게 바로 비소가 들어있는 독약입니다. 극약인데 그 비소가 어느 정도 섭취됐을 때 극약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치사량이 비소 70mg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미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2013년에 FDA에서 이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화두가 돼서 그 미국에서 나는 또 그 세계에서 나는 모든 그 쌀들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 드립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2013년에 조사한 결과로 제가 소개를 이제 드리겠는데요. 현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가. 그렇죠? 예, 사실 그 현미에 들어 있는 그 극약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현미 많이 드셨던 분들은 뭐 여태까지 많이 먹었는데 멀쩡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생겼나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더 많이 생겼지만 최근 10년, 20년, 30년 동안 이것이 서서히 증가된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현미 먹은 그 모든 그 현미가 거의 비슷한 양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 비소의 평균 양을 보니까 2013년에 0.16g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0.16g이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것이 0.16g인가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현미 1kg에 0.16mg이 들어있습니다. 현미 1kg이라면 어느 정도 현미 1kg에 비소가 0.16mg이 들어있다면 비소 70mg을 섭취하려면 현미 438kg를 먹어야 되고요. 이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공기로 따지면 4860공기입니다. 한 공기를 만들려면 현미가 90g, 이것은 이제 현미 쌀을 이야기하는 거죠. 밥으로 된 것은 210g으로 늘어나고요. 이것은 다 현미 생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미 생쌀을 90g을 밥을 했을 때 한 공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계산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현미를 며칠을 먹어야 되는 양이냐면 하루에 세 공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1620일 정도의 새끼 현미를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4년. 그래서 4년 동안 하루 세 공기를 먹는 양을 하루에 다 먹었을 때 비소로 독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물론 현미에 들어있는 그 비소를 간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현미에 비소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현미를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그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실려있는 그 기사들을 사실 굉장히 분별력 있게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러한 미디어는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러한 그 기사를 내야지 시청률도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검색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그 기사들을 많이 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하루 치사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했을 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하루로 계산을 했을 때는 1620분의 1 가능성이 1620분의 1입니다. 지금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한꺼번에 다 먹어야 되는데 70mg을 한꺼번에 다 먹어야 되는데 1620일 동안 먹어야 되는 그 현미 밥의 양이 되는데 그 밥의 양이 하루에 다 섭취되어야지 그것이 극약이 된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또 하실 거예요. 그것이 누적이 되는 게 아닌가?
뭐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4년 동안 먹으면 그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독살이 되는 게 아니냐. 아,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최근 20년 동안 현미를 하루에 5공기까지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3공기에서 5공기까지 현미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년 동안 거의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한 그 발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심장병이나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없다 하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 비소 뉴스였는데,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대사증후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86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